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오명한 연구소 이한입니다.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2022년 이민년의 갑목일간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로 을목일간 분들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번 지금 녹화 시점이 2021년 10월 26일이에요. 화요일이네요. 2021년은 신축년이었고, 이 해에 가장 고생이 많았던 일간이 을목일간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각자의 어떤 상황이 있을 것이고, 또 어려웠던 분들은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또 신약 신강의 형태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은 을목일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많이 흔들리고, 다사다난한 한 해가 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신축년 자체가. 근데 이제 해가 바뀌어요. 2022년 60년 만에 돌아오는 목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이민년이 들어옵니다. 검은 호랑이라고 해서 이민의 형태로 옵니다만 천간에 노는 글자가 여기 지금 칠판 화면을 보시면 아마 이쯤에 적어야 잘 보일 것 같은데요. 예, 맞네요. 자, 우선 이 이민의 형태를 보시면 위에 천간은 임수이고 아래에 있는 지지 글자는 인목입니다. 그런데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임수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천간 에너지는 정화라고 하는 이 불을 끌어당겨요. 그래서 한목이 됩니다. 한목이 되면 이 천간과 지지가 아주 목을 이제 운동을, 목의 운동 자체를 하는데 이 호랑이 글자 임목 같은 경우에는 속에 무토, 병화, 갑목의 이 운동을 해요. 갑목의 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화해의 기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임목이 그냥 임목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을 같이 끌고 오는 것이니까 올해는 목화의 운동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을목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올해도 축에서 인으로 가는, 이렇게 음에서 양으로 가는 해란 말이죠. 그 상반기에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뿌리를 찾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인트로를 꼭 보셔야 각자의 일주별로 이해가 더 풍성해집니다. 자, 동그라미를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려볼게요. 제가 잘 그리는 거. 자, 을목 입장에서 봤을 때 어쨌든 자신의 뿌리를 얻게 된다는 거죠. 이 목의 자리를 지지로 이제 받는 거니까. 그리고 방향성은 이 목화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병화를 품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위에 들어온 이 이민의 형태는 여기 제가 적을게요. 정인이라고 하는 육친이고요. 임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 호랑이 글자는 우리가 육친 이름을 굳이 불러보자면 겁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운성의 자리로는 제왕지가 되죠. 그리고 품고 들어오는 것이 병화라고 그랬어요. 바로 상관이 됩니다. 자, 이 글자를 보면은 우선 이 정인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지금 이민년이니까, 그죠? 정인이잖아요. 이 글자 형태의 이 정인이라는 것은 나를 도와주러 오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러 오는 거고, 아주 착하게 도와주는 거고, 그 전쟁을 치를 때 생각을 해보시면 왜 중간에 공양미를 싣고 오잖아요. 중간에 이제 지원해주는 군병들이 그냥 병사만 충족을 계속해주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어야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려고 어떤 그 요즘 같은 경우는 현대전쟁에서는 낙하산 형태로 해서 식품을 내려주기도 하고 어떤 이제 다쳤을 때 우리가 쓸수 있는 의약품을 내려다 주기도 하죠. 즉, 을목일간을 도와주는 형태로는 일단 들어온다는 거죠. 형태로는 그래요. 도와주는 형태로. 근데 이제 지지의 운동이 각자에게 입장이 다르니까 그건 제가 풀어드릴 건데, 음에서 양으로 간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축축한 을목 입장에서는 어쨌든, 신축년에 굉장히 흔들리고 방황을 많이 했다 그러면 그 방황의 수순이 멈추는 것이고, 또 자신의 입지를 얻는 것이고 자기에게 유리한 환경을 얻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모든 일주들이 결과는 괜찮을 거라는 거예요. 이 이민년이 들어왔을 때.
2022년도죠. 지금 제가 보는 운세 자체가. 결과는 좋아요. 신약한 경우에는, 신약 을목 같은 경우에는, 화나, 또, 금으로 제압을 당하거나, 또는 이제 어떤 재성이 너무 많아서, 자신의 그릇 자체가 튼튼하지 못한, 나를 도와주는 그릇 자체가 뿌리가 없거나, 천간에 있어도, 또는 나를 제압하는 것들이 지지에 다 뿌리가 이제 강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신약이 되는 거죠. 이런 신약한 을목분들께는 어쨌든 더 크게 도움이 되는 해로 들어올 것이고, 신강한 을목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빼줘야 되겠죠. 빼줘야 되는 것이니까, 이 겁재의 지지 자체가 아무래도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을목의 운동 자체가 상반기, 즉, 한 2, 3, 4, 5월달 직전까지는, 한 4월달까지는 좀 별로예요. 을목에게 이제 이 다가오는 해 자체가. 근데 이제 여름과 가을과 겨울은 하반기 이제 접어드는 거죠. 근데 결과치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다만 올해 굉장히 좀안 좋은 거는 신강 중에서도 제가 요거는 또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을목이 그다지 안 좋아하는 게 이거예요. 금기운이거든요. 이걸 관이라고 그래요. 관인데 관을 막 이게 힘을 빼버린 사주가 있어요. 관을 힘을 빼버린 거. 관이 반갑지 않으니까 나를 제압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이 관이 굉장히 힘이 없거나 또는 관 자체가 천간에 있는데 이걸 제압하는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금기운의 힘을 빼버린 사주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올해 임목이 들어오면서 이 금기운을 이 호랑이 해가 들어오면서 쳐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직장 관련해서 혹은 꼭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장사를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사업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좀안 좋은 일로 다가올 수가 있는 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을목분들에게는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칠판을 조금 연이어서 이제 보여드리자면 12운성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재관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재가 바로 토의 자리에 있죠. 관의 자리가 바로 여기 금의 작용입니다. 근데 재성을 보자면 이제 토잖아요. 정재에 해당하는 게 무토죠. 이 부분에서 봤을 때 호랑이의 2022년도 이 호랑이 해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무토는 병화의 힘을 끌어서 사는 거니까 이 자리가 올해가 장생지가 되는 겁니다.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근데 기토 편재 자리를 보자면 똑같은 자리가 사지가 돼요. 그러니까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 새로운 스타트를 하기에는 상반기에 무리가 있다는 게 바로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관성인 금을 보자면 정관이 경금이 되죠. 올해가 2022년 호랑이가 생각을 해보시면 신유술에 가장 강하고 해, 자, 축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인묘진에 절태형으로 흐르니까 무력화되는 거죠. 이게 절지가 되는 거고 반대로 신금도 편관이잖아요. 즉 절태지에 놓이는 거니까 관성이 무력화되는 부분이 있죠. 여성분들 중에서는 일주별로 봤을 때 남편과의 관계에서 고비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뭐 이혼을 하자 이렇게 기혼자분들 중에서는 참고 참고 참았다가 해자축 19년도, 20년도, 21년도까지는 또 별거라던가 냉담한 형태로 부부관계를 유지를 해오다가 2022년도에 이혼의 수순을 밟고 서로의 인연을 정리하는 형태로도 갈수 있다는 겁니다. 식상도 마찬가지, 이 재랑 같이 가요. 이 식상이 이제 불이니까, 화 기운도 보셨을 때, 병화, 정화 형태로 보셨을 때, 병화에게도 이 해가 장생지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식신 정화도 기토와 마찬가지로 사지가 되는 거니까요. 인수의 역할도 여기서 이제 수를 봤을 때, 이제 목의 임묘진 해로 가는 첫 해니까, 불안정해지는 거죠. 그럼, 제가 지금 준비한 화면 또 보여드릴게요. 을축 한번 볼게요. 자, 인트로를 꼭각 일관별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을축. 자, 을축은 보시면 기본적인 요 기둥, 제가 그냥 쉽게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월주나 이렇게 위치를 변화시킨 그냥 일주에 태어난 날짜에 그냥 이 기둥을 꽂아서 보여드렸어요. 이 을축은 축이라는 것 자체가, 자, 이해를 또 돕기 위해서 편제죠. 이건 편제예요. 편제고 또 쇠지에 환경지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들어온 해가 이민년이죠. 정인이 들어왔고 겁재가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을 을목이 지금 맞아들인 상황이죠. 근데 을축이라는 이 기둥을 가진 분들은 특성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월주나 일주나 이제 성격을 보시면 월주, 직장도 그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꼭 을축 일주만 보지 마시고 을축 월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같이 좀 겸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점성학 볼 때도 본인의 상승궁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자신의 숨은 것을 볼때 월주도 같이 보시면 좋거든요. 간혹 질문 좀 받을 때가 있어요. 일주로만 궁합 보시거나 일주로만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보시면은 많은 것들이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월주 기준에서 뭐 공망을 봐야 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월 기준에서 봐야 될 때도 있고, 일 기준에서 봐야 될 때도 있고, 사주는 이제 가지고 노는 거다 보니까 그때그때 좀 달라요. 신강신약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계속 나는 신약했는데, 지지의 운동으로 해서 그 들어오는 대운에서만, 내가 그 대운 안에서만 신강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 나는 신약인데, 지금 도깨비물 운세를 보니까 이상하게 신강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신강 쪽 운세가 잘 맞네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을축 기둥 자체는 이 축이라는 것 자체가 막 여러 명들과 어울리고 친구 좋아하고 이런 기둥이 아니에요. 외로워요. 혼자 있는 기둥이에요. 그래서 친구도 좀 이제 골라서 만나게 돼요. 또 어떤 거냐면 성격이 분명한 편이에요. 근데 을을 갖고 있는 기둥 중에서 아주 아주 세게 분명한 그 성격까지는 아니고요. 그래도 좀 분명한 편이에요. 기다 아니다가 아주 분명한 성격. 그래서 이것만 딱 보고 가는 거예요. 사람도 가려서 이것만 딱 보고 가요. 그런 성향이 좀 많아요. 딱100% 그렇다기보다는 물론 을축인데 성격이 다른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좀 많은 성향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거죠. 이분들 그 상황에서 본다면 우선 축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재를 갖고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음인데 이렇게 호랑이를 맞은 거잖아요. 정인이니까 인트로 부분에서 들으셨겠죠? 네, 요걸 빼고 인을 만났다. 이렇게 인을 만났잖아요. 그죠? 예, 얘가 지금 만났잖아요. 그럼 양을 만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가운 곳에서 따뜻한 것으로 풀어지는 거죠. 뒤에서 앞으로 나가는 상황이죠. 후진해서 전진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 목이 축토라고 하는 토를 극을 하죠. 목극토. 겁재가 편재를 극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겉으로는 이게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지지로 나타나는 거다 보니까 지지로 나타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은밀하고 아주 비밀스럽고 이렇게 운동이 작용을 하게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편재가 뭐예요? 부인도 되잖아요. 부인도 되고 금전도 되죠. 내 금전을 이 임목 겁재 즉 다른 사람 거래처 경쟁자에게 뺏긴다거나 또는 내 부인이 아니면 내 여자친구가 예전 애인에게 돌아간다거나 내 부인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간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내 안방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겁재가. 또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겁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겁재의 도움을 받아서 금전 문제도 풀리고 사업도 확장이 되고 결과가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겠죠. 이런 형태로 갈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떤 을축이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연애운에 어쩌고 타로처럼 풀면 좋겠지만 이거는 사주다 보니까 사주의 특성대로 저는 운세 방송을 해요. 그래서 을축인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숨은 걸 봤을 때는 이제 계수, 신금, 그 다음에 기토,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차례대로 이거는 이제 편인, 이거는 편관, 그리고 이거는 편재가 되겠죠. 이렇게 호랑이 속에 들어온 것은 무토, 병화,
갑목 이렇게 있어요. 쭉 보시면 병신화, 갑기야, 무게야. 각 지장간끼리도 서로 암합을 하죠. 몰래 암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축을 갈고 있는 을목일간들은 이번 축월에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예요. 축월에 태어난 을도 이렇게 만약 이 자리가 아니라 요 자리에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해당 육진이 축가인이 서로 좋아하더라. 즉 내가 좋아하는 내 방황을 멈추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거나 반대의 경우도 말씀드렸죠. 조심해야 되는 경우. 거의 대부분의 을목분들은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을묘를 한번 또 볼게요. 자, 을묘도 이제 보시면 색깔을 제가 똑같이 표시해 놨잖아요. 자, 음입니다. 이민년이 들어왔고, 자, 시작할게요. 을묘. 을묘 시작입니다. 음이고, 이민년이 들어와서 정인의 겁재를 가진 년이 들어와서, 아, 발음 조심해야 되겠네요. 제왕지 환경을 이제 올해로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꼭 을묘뿐만 아니라 묘월에 태어난 을목도 같이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견이잖아요. 그리고 갑도 있지만 을을 갖고 있는 말 그대로 걸록지가 됩니다. 이 을묘라고 하는 기둥 자체는요, 굉장히 예쁘장한 형태예요. 내가 예쁘다는 것은 내가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예뻐 보여요. 다른 사람 막 배고파하고 추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걸 잘 못 넘겨보는 기둥이란 말이죠. 이 을묘 기둥 자체가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 도와주고 싶어하고 좀 짠해 보이고 이러면 내가 가진 거 없어도 막 퍼줘요. 그리고 근데 이제 퍼주는 사람들의 성격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끝까지 뭔가 완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약해요. 끝까지 뒷심, 마무리 이런 것들이 책임감 있게 가는 것이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분들이 이제 올해 호랑이 해를 맞이하게 되면 호랑이 속에 병화가 있어서 상관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요걸 이제 잘 들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해드릴까요? 보통 강의 때만 해드린 얘기인데, 묘를 갖고 있는 분들이 호랑이 해를 맞이하게 되면 묘하고 이미 만났죠. 그러면 임묘진하는 것처럼 방아쇠 형태로 목균이 커져요. 목화가 되거든요. 목화가 되면 이 뒤에 목이 화를 끌어와야 돼요. 근데 묘의 입장에서 이렇게 호랑이 해를 맞은 것은 목생화가 가능해요. 다른 사람에게 퍼주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막 계산적으로 굴지 않아요. 목생화 가능해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호랑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토끼가 대운으로 들어오거나 이 묘가 아니면 세운으로 2023년도가 아마 계묘년일 거예요. 이렇게 인묘가 반대로 있을 때 인을 갖고 있는데 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도 목이 되긴 되죠. 목의 운동이 일어나긴 일어나죠. 근데 문제는 인이 묘를 만난 거기 때문에 이때는요. 목생화 작용이 안 돼요. 즉 식상의 글자를 을목일간 입장에서는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는 목생화가 안 돼서 계산적으로 변하고 잘 퍼주던 사람이 아 작년에는 내가 100만 원을 기부를 했는데 올해는 50만 원만 기부해도 좀 아까운 기분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형태도 지금 보면 어쨌든 목생화가 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목이 들어왔잖아요. 목이 들어왔고, 확실하게 뿌리를 얻게 되는 자리이긴 하고, 또 이제 원래는 이 묘를 깔고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목이 토를 극해요. 그러니까 재성이 원래 위태로운 분들이세요. 원래는 위태로우시고, 또 을묘가 신약하다 하더라도 거의 신강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기둥 가지신 분들은. 그리고 자기 어떤 부부의 그,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부부 자리에 앉아 있는 거다 보니까 배우자와의 인연이 약해서 주말 부부의 형태로 지내신다거나 어떤 뭐 기러기 생활을 하신다거나 부부가 좀 정이 없는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스스로 이제 사랑이나 어떤 그 연애에 대한 믿음이 좀 많이 약한 상태이긴 하죠. 스스로가. 그래도
올해 이제 호랑이가 와서 힘을 보태주는 본이기 때문에 이제 신약한 을목분들, 신약한 을묘일주분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될 것이고, 신강한 을묘일주분들께는 아무래도 호랑이가 크게 들어오다 보니까 흉해질 수 있는, 좀 불리해질 수 있는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을묘까지 했고요. 계속 들어주세요. 자, 이제 을사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꼭 기둥, 일주 기둥으로만 듣지 마시고, 여름 5월달, 5월 어린이날 이후부터 태어나신 분들, 이제 6월 초까지가 역시 4월이에요. 뱀사. 이렇게 여름에 태어난 을목일간, 4월에 태어난 을목도 해당이 되시니까 꼭 들어주시고요. 자, 우선 보면 이 을사라고 하는 기둥 자체가 이미 병화를 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관이죠. 상관을 깔고 있죠. 자,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 그렸고, 보시는 바와 같이 상관을 이렇게 깔고 있어요. 그리고 목욕지 환경을 을목이 이렇게 환경으로 두고 있죠. 역시 가지고 있는 지장관도 보면 무토, 정제죠. 그 다음 또 뭐 깔고 있나요? 여름의 글자니까 가을을 미리 땡겨서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요 관, 이게 정관이죠. 정관 품고 있고, 마지막으로 병화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상관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상에 해당하는 기운도 깔고 있지만 이렇게 관도 가지고 있으니까 눈여겨보셔야 되는 글자 중 하나인데, 이번에 들어온 게 이민년이잖아요. 이민년 보시면 인트로 때 말씀드렸지만 나를 도와주는 이 정인의 글자 형태를 끌고 왔고, 근데 이제 인호술 운동을 하는, 또 식상화 운동을 하는 호랑이 글자가 왔죠. 겁재의 껍데기로. 그리고 무토, 정제를 품고 있고, 병화라고 하는 또 상관을 품고 있고,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 다음에 갑목이라고 하는 겁재를 또 가지고 있어요. 종국인 갑목으로 가는 해죠. 제왕지 형태의 해란 말이죠. 2022년도가. 자, 이렇게 왔을 때 을사라는 기둥을 가진 분들은 굉장히 섬세해요. 섬세하고 혼자 계셔야 돼요, 이분들도. 왜냐면 이제 지금 이게 상관이다 보니까, 상관이 있는 분들은 관,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타협하는 인자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화가 이렇게 강해지면은 금이 쪼그라들어요. 사람들과 잘 못 지내는, 나 혼자서 있어야 되는, 나 혼자서 있어야 힐링이 되는 고독한 글자란 말이죠. 근데 상관의 영향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아이디어라든가 상상력도 굉장히 풍부한 편이시고,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 어떤 한쪽이 발달하면 한쪽이 발달이 좀 더디어요. 이분들도 마무리가 약해요. 그럼 또 뭐냐? 상관 특성이 또 있죠. 아침, 점심, 저녁 기분이 달라요. 오늘 비가 와요. 아니면 먹구름이 막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도 막 그 날씨에 따라서 가는 거죠. 그걸 이제 뭐라고 하죠? 감정 기복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사람들과 이게 내가 사람들한테 가서 막 어울리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저기 어디 구석에 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 좀 강한 분들이신데, 이분들은 어쨌든 이 을사 사이에 들어있는, 여기 제가 동그라미 치는 경금이라고 하는 정관을 품고 있다 보니까, 을이 미리 이렇게 자기 지장간에 있는 경금과 을경합을 해요. 을경합을 해서 금인 관성을 아마보의 형태로, 아마베 형태로 만들어내는 분들이라서, 항상 여자 같은 경우는 남자를 조심하시고, 여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성관계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 못 끊고 거절을 잘 못하고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이분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결혼을 하시고 2세를 생산을 했을 때, 출산을 하셨을 때 기존 남편운이 이제 좀 약화되는 부분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식상화를 만나게 됐을 때 그렇거든요. 이 화를 만났을 때 금이 쪼그라든다고 얘기를 드렸으니까. 자, 이분들이 그러면 살을 깔고 있는데, 이렇게 인을, 인인, 이민년에 인을 만났잖아요. 인사형이 이제 또 걱정이 되실 거예요. 인사에, 사에 또 인을 이렇게 만났으니까, 인사, 말 그대로 벌 준다 할 때 그 형이 이렇게 오는 거죠. 형이에요, 형. 형이 왔을 때 그냥 형이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사 속에도 병화가 있고, 그리고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인목 속에도
병화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화기운이 증폭이 되는 거예요. 목생화가도 되는 거죠. 어차피 임목 자체가 목생화를 잘하는 글자다 보니까 화가 증폭이 되는 거죠. 운이 좋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남들이 이제 보태주는 쪽으로 겁재의 기운을 받아서 신약한 분들께는 좋은 쪽으로 발휘 되면 참 좋은데 속도가 좀더 탄력이 붙으니까 더 좋은 쪽으로 발휘 되겠죠. 그런데 조심하셔야 되는 분들 아무래도 운세 방송은 조심해야 될 거, 흉한 거를 피해 가자라고는 의도가 더 많으니까 눈을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을사분들은 눈 우리가 오행별로 다 이렇게 장기가 어떤 것을 가르치는지 다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시력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평상시 안경을 쓰고 다녀요. 화기운이 올해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이슈예요. 극단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식상으로 화기운이 증폭하니까 화는 육체 중에서 눈을 뜻하고 그래서 눈과 관련된 수술 뭐 백내장, 녹내장 이런 수술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왜 쌍꺼풀 수술 같은 거 잘못되거나 그럴 때도 있잖아요. 미용을 위해서 할 때. 아니, 상담 때 누가 물어보시더라. 쌍꺼풀 수술 잘못했는데 뭐 다시 해도 되냐? 이렇게 여쭤보시던데 그런 것과 관련된 시력이 나빠서 뭐 눈이 잘안 감긴다거나 어떤 눈썹이 찔러서 시력과 관련된 이 수술을 하게 될 때, 사 속에 또이 경금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사 속에 경금과 임목 속에 갑이 있죠. 갑과 경이 부딪히죠.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운이 또 급속도로 안 좋아지시는 분들, 금이 약한데 호랑이가 들어와서 또 금을 쳐버렸을 때, 금이 필요한데 호랑이가 들어와서 그 금을 건드려서 운이 이제 급속도로 안 좋아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기운이다 보니까 불나는 거, 화재 사건. 최근 몇년 동안 불과 폭발에 관련된 일들이 참 많았죠. 해자축으로 오다 보니까 반대의 오화의 기운을 끌어당겨서.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화재의 기운이 늘 도사리고 있어요. 가스, 인덕션, 애완동물, 애완동물이죠. 반려동물. 저도 강아지 키우고 있으니까. 반려동물 키우고 계신 분들은 인덕션이나 필요 없는 전기를 반드시 스위치만 끄는 게 아니라 전선 코드를 반드시 다 내려놓고 뽑아놓고 외출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화재뿐만이 아니라 수술. 정말 중요한 수술 아니면 미루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회사 관련된 일들. 관제라고 하죠. 또 비리에 연루돼가지고 내가 저지른 일은 아니지만 위에 상사랑 같이 가서 조사를 받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인사가 또 많이 일어나는 것들이 그거죠. 차량. 예, 핸들 잡고 가시다가 뭐 접촉사고라든가 이런 것들 나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또 묻지마 사건 요즘 많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필요 없는 일에 나서지 말고 좀 인색한 것 같긴 한데 조심할 건 조심하자고요. 모르는 사람의 일에는 섣불리 끼어들지 않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상관이 자식이거든요. 내 아이, 내 아이와 관련돼서 아이에게 어떤 일이 생긴다거나 또 이혼을 했는데 상대방 배우자에게 내 배우자죠. 내 배우자에게 아이 양육권을 뺏긴다던가 이런 일이 또 생길 수가 있고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고 이제 저처럼 싱글인 경우에는 내 아이디어도 상관이란 말이에요. 이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 겁재에게 도용을 당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이 식상관이 부하 직원에게도 해당이 되겠죠. 포지션을 따지자면 부하 직원과 다툼, 어떤 송사, 다툼 크게 싸울 수도 있어요. 송장이 오고 간다거나 그럴 수가 있겠죠. 어쨌든 목화가 이 일간인 을목과 굉장히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사주 같은 경우는 목화가 튼튼해지는 방향으로 가시기 때문에 일이 쉽게 쉽게 결과적으로 풀리게 될 것이고 금수가 용신인 분들 간혹 이 을목 중에서 금수가 필요해서 이제 하시는 분들은 목기운이 특히 이 이민의 형태로 들어오니까 목공도 굉장히 세죠. 천간과 지지에서 아주 안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일투성이가 벌어질 수가 있고. 목화가 강해질 때 흉해진다면 봄, 여름이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겠네요. 자, 이렇게 을사까지 했고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을미 한번 볼게요. 자, 을미 시작. 예를 돕기 위해서 저에게 쓰는 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저는 이제 머릿속에서 계속 이미지 돌리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방송이 힘들기 때문에
사실 실시간이 편한데 제가 가정집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인터넷이 막 기가 그 서비스를 안 해요. 지금 이게 단독주택이거든요. 언제 이사를 가야 될지 모르고 뭐 그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녹화해서 이렇게 하루 정도 제가 편집해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고 있어요. 완전 실시간은 아니에요. 실시간 형태로 하고 있지만 채팅방이 나오는 실시간이지만 완전 실시간인 줄 아시는 분들 계시던데 제가 그래서 녹화 날짜를 정해놨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제 녹화 날짜 지금 나와 있죠. 하루 정도 차이 날 거야 아마 심하면 며칠씩 뒤에 방송하는 거 아니라면 자 을미를 보면은 이 미가 또 토죠. 그래서 보신 바 같이 껍데기만 편재를 깔고 있는 을목입니다. 또 환경으로 보자면 양지 환경에 놓이는 상황이고 이민년이 이렇게 들어왔죠. 천간에는 정인, 지지로는 겁재, 그리고 제왕지. 을목 입장에서 제왕지예요. 자, 이것도 또할 얘기가 있죠. 이미 속에 우선은 정화, 그 다음에 을모, 그 다음에 기토, 정을기 이렇게 깔고 있어요. 정화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식신이고, 을은 자신의 글자 비견이고, 그리고 기토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편재. 자, 이렇게 깔고 있는데, 호랑이는 무토, 그 다음에 병화, 간목 이렇게 깔고 있죠. 정재, 병화상관, 겁재, 간목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눈치 빠른 분들은 바로 보셨을 거예요. 갑기 합이 되는 상황이 보이죠. 암합으로. 암합을 한다. 그리고 인미가 또 기몬이 지금 관계가 들어왔죠. 편재와 겁재가. 겁재가 들어와서 내 기존에 갖고 있는 편재를 이렇게 기몬의 에너지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선 을미분들은 이 미월에 태어난 을목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자기 일에 욕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좀 부끄러워해요. 난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거나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하시고, 그래서 대인관계가 다른 을목분들보다는 조금 더 어려움을 이제 가지게 되는 일주 중에 하나예요. 미월에 태어난 분들도 그렇고요. 어쨌든 이분들에게는 올해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편재와 관련되어서 이 미토 편재가 목에 호랑이가 들어오면서 목극토가 일어나죠. 겁재로 인해서 목극토가 일어나요. 목극토가 일어나고 하지만 갑기압 암합 형태로 일어나니까 토의 열기로 어차피 이어지는 부분이라서 들어온 이 호랑이 속에 있는 병화가 미토가 어차피 정화라는 열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의 열기로 진행이 되는 거라서 화생토로 이어지기는 적극적인 도움을 받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귀문의 관계가 이렇게 해당이 되니까 뭐 이혼까지는 가지 않으시더라도 내 부인과 감정적인 소모가 좀더 심해진다거나 또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과 좀 다툼이라던가 좀 왁자지껄한 그런 소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사업을 할때 동업자가 배신을 한다거나 그런데 이제 완전히 갈라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제 이렇게 암합을 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믿지는 못해도 적과의 동침 같은 상황이 될수 있는 거죠. 미토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내가 믿음을 가지지는 못하고 살벌한 어떤 동거가 계속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서로 웃는 얼굴을 이렇게 악수하면서 웃고는 있지만 그냥 사실 마음 같아서는 이 사람과 같이 뭔가 일을 하기는 싫은 거예요. 이 사람 편이라고 과감하게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싫고 내가 가면을 쓰고 잠깐 휴전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고 또 가지고 있는 편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편재다 보니까 정재가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내 돈주머니를 상대방에게 내보이고 이게 깔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상대방 들어오는 이 임목이라고 하는 이 겁재 같은 경우도 이 편재를 가져가면 있어서 적극적으로 막 가져가질 않아요. 암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크게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을류 한번 볼게요. 을류 시작.
이해를 또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렸고요. 올해 들어온 것이 이민년입니다. 우선 을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보시는 바와 같이 관성 편관이죠. 편관을 깔고 있습니다. 아까 을목 가지고 있는 이 여섯 가지 일주 중에서 제일 성격이 분명한 기둥이 바로 이 기둥이에요. 가을에 6월에 태어난 양력으로 아마 9월달일 겁니다. 9월에 태어난 을목도 마찬가지로 좀 겸해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편관을 깔고 있는 이분들은요, 기본적으로 이거다 싶어서 하면은 끝까지 가요. 아까 뭐 을사라든가 을묘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제 마무리가 약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을류 이 기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가요, 정말. 이거다 싶으면. 그런데 머리 회전이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적용하는 이런 높은 기준들. 무조건 가야지. 이 점수는 따야지. 나는 무조건 올해 승진한다. 이런 기준들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배려를 하지 않고 같이 그 잣대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벽 6시에 일어나면 내 주변 사람들도 그 시간에 일어나서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상관으로 있으면 좀 밑에 있는 분들이 피곤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막 일이 안 풀렸을 때 손톱을 뜯는다거나 아니면 일정 점수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자아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무너질 수도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스스로 막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자책하고 아, 내 실수야. 내가 다 망쳤어. 이러면서 끊임없이 그 구덩이 속에 막 들어가는 거죠. 구렁이가 아니라 구덩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어쨌든 그만큼 이 유금이 불편한 자리죠. 사실 을목이 뿌리내지 못하는 거니까 늘 민감하고 날이 서 있어요. 이분들께는 또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느냐? 우선 신금이 이제 경금 다음으로 오는 신금이 편관으로 이렇게 지장관으로 있는데 이민년이다 보니까 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겁재가 이렇게 환경지로 들어와서 무토, 병화, 갑목을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해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가만히 보시면 여기 병화랑 여기 편관, 신금, 즉 상관과 편관이 암합을 하게 되는 해예요. 병신합수로 인해서. 병신합수로 인해서 이제 어떤 작용이 일어나게 되냐면 암합으로 들어와서 양수로 변하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유가 인을 보게 되는 해잖아요. 그러니까 유는 인에서는 사실 절지의 환경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가을 글자는 봄의 절지가 돼요. 무력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편관이 상한다는 얘기예요. 관이란 게 뭡니까? 직장의 명예훈장.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잘 지낼 수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편관이 상관과 손을 잡는다. 내 남편과 아이가 손을 잡는다. 그 말은 아까 을미할 때도 말씀을 잠깐 드리긴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완전 적군과 잠깐 손을 잡는 상황이 더 확실한 게 바로 이 을유일주의 2022년도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약신강 굳이 주간마다 계속 말씀드리니까 따로 이야기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신약한 을목분들에게는 이 식상관이 몰래 손을 잡는 거니까 아무래도 내 윗사람이나 내 동료나 내 선배가 도와주는 형태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직급이 높아지는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신약한 분들은. 말 그대로 승진이에요. 또 연봉이 오를 수도 있어요. 장사하시는 분도 마찬가지. 의식주 부분이 이제 확장이 될수 있는 거죠. 근데 신강한 분들은 어떨까요? 신강한 분들께는 목화가 오히려 더안 좋을 수가 있는데 돈을 쓸 일이 굉장히 많아지고 내가 돈을 모은 게 있다면 목돈을 빌려줘야 되는 상황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요구를 해서 이제 이 관과 손을 잡는 거니까 주변 사람들의 어떤 구설수 주변 사람들이 나를 두고 계속 말이 많은 거죠. 또 없는 일을 가지고 내가 한 것처럼 말을 만들어내는 해가 될 수가 있고 결국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게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더 많은 경우를 들수 있겠지만 이게 운세다 보니까 조금 제가 감해서 순화시켜서 여기까지만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을류했고 나머지 하나 남은 거 하러 갈게요. 자, 이제 을에 시작합니다. 을 시작.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소심하게 이렇게 또 그려봤고요. 이번에 들어오는 게 이민년. 자, 을의일주를 한번 볼게요. 을의가 일단 형태는 정인을 깔고 있죠. 그리고 정인을 깔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글자를 한번 보시면 무토, 또 갑목, 임수 이렇게 가지고 있죠. 해는 12운성 자리로는 어떨 것 같습니까? 해는 그쵸? 사지자리입니다. 사지자리가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시면 그 갑목 입장에서는 해가 해자축에서 장생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생음사, 음생, 양사, 양생, 양생음사, 음생양사. 그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갑목에서는 장생지지만 을목에서는 사지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을목 입장에서 사지 환경을 깔고 있고 정재, 무토, 갑목, 겁재, 그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정인을 이렇게 깔고 있어요. 천간 글자들을. 근데 정인인 임수와 겁재인 임목을 가지고는 이민년을 2022년도에 이제 만났죠. 제왕지 환경이죠. 을목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얘는 무토, 그다음에 병화, 우리 반가워하는 상관, 무토는 정재, 그다음에 갑목이라고 하는 겁재 이렇게 가지고 있죠. 지금 보시면 이것도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 해에서 인으로 합이 되는구나. 인에 합이 되는 상황이 바로 딱 눈에 보이실 거예요. 말 그대로 목국이 되는 거죠. 인의 합이니까. 인의 합이 돼서 육합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지구본을 놓고 제가 예전에 무료 강의 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쭉 자축합부터 해서 쭉쭉쭉쭉 인의 합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돌아요. 별들이 도는 그 자리가 똑같아요. 그걸 가지고 육합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인의 합이 이루어지고 이 목국이 되게 되면 해에서 갈수 있는 여러 가지 종착지 중에서 가장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곳이 바로 해예요. 아, 저 인이에요. 인. 해에서 인으로 가는 거죠. 가장 좋은 자리예요. 갈수 있는 자리 중에서. 굉장히 좋은 거죠. 특히 신약한 분들께는 너무너무 좋은 해예요. 을의일주 입장에서. 신강한 분들께는 아무래도 좀더 불리하게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 특히 주변 사람들과 문서라든가 약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 또는 모함을 당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해수 자체가 이제 인의 합을 당해서 붕괴가 될수 있는 거다 보니까 정인은 나의 어머니도 되거든요. 내 어머니에게 어떤 합당한 어떤 사유로 인해서 금전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송사 같은 일들이 겁재 운이 들어오면서 생길 수가 있죠. 겁재가 꿀꺽하는 거니까. 원래 을의일주 아니면 해월에 타는 을목 자체는요. 싸우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살아남는 것은 이분들 따라올 사람도 없어요. 원래는. 이분들이 싸우는 거 싫어한다는 얘기는 어떤 안정적인 상황에 이렇게 기대는 걸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의미거든요. 이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환경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 목이 들어오게 되면 특히 신약한 경우에는 그래서 어머니로 인해서 내가 기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꼭 어머니가 아니라 부모님 자체, 할아버지 할머니도 될 수가 있어요. 뭐 할머니가 식신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게 운세 방송이다 보니까 내가 기댈 수 있는 선배, 내 부모 역할을 해주는 언니 오빠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볼수 있겠죠. 이 인성이 나에게 어떤 학문일 수도 있어요. 박사 논문 학위를 4년간 준비를 해왔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신약한 을목분들이 이민년에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신나는 일이 또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일자리가 생길 수도 있어요. 식상화가 되는 거니까. 목이 나에게 힘을 보태주는 것이고 방황했었다면,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힘들었다면, 빚이 많아서 힘들었다면 그것이 어떤 문서로 인해서 구제가 되는 방안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정말 튼튼한 동아줄을 잡을 수 있는 상황도 생길 것이에요. 학비가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3, 4개씩 했던 학생이라면 올해의 장학금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의뢰까지 한번 간단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쭉 인트로부터 해서 을축, 을묘, 을사, 을미, 을류, 을해까지 이렇게 진행해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마음에 드신다면 항상 제 문제 방송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저는 또 병화일간 때 인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